남가주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미셸 박스틸, 영킴 두 여성 공화당 후보의 승리는 민주당 강세인 캘리포니아주에서 공화당 텃밭을 다시 되찾아왔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견고한 블루 스테이트로 분류되는 캘리포니아주. 이번 대선에서 조 바이든 후보 63.8% 대 트럼프 대통령 34.1%. 두 후보의 득표율 차가 거의 더블 스코어에 가까웠습니다. 그나마 공화당 우세 지역으로 명맥을 이어왔던 오렌지 카운티마저 지난 2018년 선거에서는 7개 연방 지역구를 모두 민주당 후보가 가져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나 오렌지 카운티는 다시 공화당 우세 지역이 됐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트럼프 대통령은 패했지만 7천만 표 이상을 던진 공화당 지지 유권자들은 패하지 않았다고 평가되는 이번 대선이었던 만큼 블루 스테이트에 대한 반감, 이에 따른 공화당 유권자들의 결집이 오렌지 카운티에서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셸 박스틸, 영킴 두 당선인 모두 초반 조기 투표 열세를 딛고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공화당 유권자들의 당일 현장 투표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여전히 투표 결집력 면에선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우위에 있다는 통설을 다시 한번 입증한 셈입니다. 조세 형평위원과 카운티 슈퍼바이저를 거쳐 차근차근 단계를 밟으며 연방직에 도전한 미셸 당선인. 2년 전 뼈아픈 역전패를 딛고 심기일전한 영킴 당선인 모두 철저히 준비된 후보들이었다는 점도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유권자들의 지지를 샀다는 분석입니다. 아시안 유권자들이 아시안 후보를 찍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48지구와 39지구 아시안 유권자 비율은 각각 15.9%와 24.1%. LA타임스는 지난 9월 오렌지 카운티 민주당 부위원장이 페이스북에 공산주의 혁명가인 호치민에 대한 미화 글을 올리는 바람에 이 지역 베트남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등을 돌렸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원인으로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올해 투표율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지만 오렌지 카운티 48지구와 39지구 한인 유권자 투표율은 이를 상회했고 결국 한인 후보 당선에 결정적인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냈습니다. 향후에도 한인 유권자들의 표심이 선거의 향배를 판가름할 수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된 선거였습니다.